윤 교수님, 제3지대 전시를 축하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이번 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. 아, 우선 제목부터 특이하게 제3지대라고 했는데요. 네. 그동안 미술계에 주류라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다양화 시대에 또 융복합 시대에 제3의 새로운 물결에 주목한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또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 10여 명이 이 가나 인사센터 전관을 채우고 있습니다. 그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까? 국내 주요 미술관이라든가 큰 전시라든가 심지어 미술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활동하는 그런 작가 중에 아주 개성적인 작가. 그래서 10인 10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작품 세계가 다양합니다. 무슨 정치사회 비판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부터 아주 미세한 미니멀한 이런 작품까지 이 다양성이 아마 이 전시의 특징일 것 같고요. 또 참여 작가가 한 대학 출신이라는 점, 그것도 제3지대라는 말과 연결돼서 특징이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3지대를 기획하셨는데요. 기획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? 글쎄요. 일단 미술계의 다양화 한 현상을 한번 주목해보자 하는 게 첫째 의미가 있고,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육계에서 20여 년 몸담고 있었는데 이 같은 대학을 이제 마무리한 시점에서 그동안 같이 동행했던 학생들과 같이 한 잔치마당을 만든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까? 미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오하고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을 먼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많이 있다면 아마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우려감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미술 작품이 주는 그 이야기가 다채롭기 때문에 자기 눈높이에 맞게끔 그 감동의 어떤 큰 선물을 안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이 전시장에 오시면 이러저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특성, 이것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.